안녕하세요. 오늘도 블렌더 지오메트리 노드 강의를 시작해 볼 건데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지오메트리 노드를 쓰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지오메트리 노드는 사람마다 쓰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노드를 쓰는데 다른 사람은 다른 노드를 쓸 수 있어요. 즉 지오메트리 노드에는 정답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오메트리 노드를 쓰실 때 자신 있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잘못 연결해서 오류가 날 순 있어도 잘못된 지오메트리 노드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연결해 보세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 분들만의 지오메트리 노드가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힘내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오메트리 노드는 물체의 특성을 바꿔주는 일종의 모디파이어와 같은 기능이라고 했죠. 얘를 잘 쓰기 위해서는 얘가 쓰는 언어를 입력해줘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오메트리 노드가 쓰는 언어를 배울 건데 그중 오늘 배울 건 바로 샘플 커브입니다. 이 샘플 커브는 곡선을 조각으로 나눈 뒤 그 조각들에게서 위치나 방향 등에 대한 정보들을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 샘플 커브는 커브의 특정 부분의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걸 적용해서 예시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지오메트리 노드부터 만들게요. Shift A 키를 눌러서 Curve의 Circle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오른편의 Modifier 탭에서 Add Modifier 버튼을 클릭하신 뒤 지오메트리 노드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위에서 지오메트리 노드를 클릭해서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 창에 들어가 줍니다. 이후 New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전에 그룹 인풋은 나는 이라는 말에 해당하고 그룹 아웃풋은 뭐뭐로 만들 거야 라는 말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즉 이 지오메트리 노드는 나는 뭐뭐로 만들 거야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만들지를 입력해주면 얘가 우리가 입력한 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근데 우린 어떤 걸 넣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을 참고하면 됩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 선을 따라 행성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이 행성들을 일단 만들어줘야 되겠죠. 먼저 중앙에 행성 하나가 있고 선을 따라 행성이 또 한 개가 따로 있어요. 그럼 적어도 두 개의 행성이 필요한 거예요. 두 개의 행성을 만들어줄게요. 이 창에서 Shift A키를 눌러서 메시의 UV 스피어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동그란 선의 안쪽에 넣을 수 있도록 S키로 크기를 조절해줄게요. 이제 선을 따라갈 행성을 만들어줄게요. 이 UV 스피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D키를 눌러서 물체를 복제해줍니다. 그리고 G키로 이동한 다음 S키로 크기를 줄여주세요. 이제 영상을 보니까 선이 약간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선을 만들려면 우리는 선의 단면을 설정해주면 되는데요. 먼저 단면을 만들려면 얘를 메쉬로 바꿔줘야 해요. 지금은 잘 보시면 곡선인 커브 상태이거든요. 곡선인 커브를 메쉬로 만들 때 사용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Curve to Mesh입니다. 이건 곡선인 커브를 메쉬로 바꿔줘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이걸 써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Curve to Mesh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그럼 이 노드는 나는 곡선인 커브를 메쉬로 바꿀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이 Curve to Mesh를 보면 프로파일 Curve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곡선인 커브의 단면을 정해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연결한 모양에 따라서 곡선의 단면이 정해지게 됩니다. 우린 영상처럼 동그랗게 선을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단면은 동그랗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프로파일 커브의 원형을 입력해주면 되겠죠. 이때는 커브 서클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커브 서클을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프로파일 커브와 연결해줄게요. 그럼 이 노드는 나는 곡선인 커브를 메쉬로 바꿀 거야. 이때 이것의 단면을 동그랗게 할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연결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되었죠? 근데 크기가 너무 큰 것 같으니까 크기를 좀 줄여줄게요. 여기 Curve Circle의 Radius 값을 줄여주면 이렇게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우린 이 Curve Circle의 Radius를 0.01m로 설정해줄게요. 다 되었으면 이제 행성의 위치를 정해줄 건데요. 어떤 물체의 위치를 바꾸고 싶다. 이럴 때 우리는 Set Position을 사용하잖아요. Set Position은 위치를 설정해줘 라는 뜻으로 얘는 어떤 물체 혹은 물체의 특정 부분의 위치를 바꿔주거나 설정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했어요. 이번에도 Set Position을 연결해줄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Set Position을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여기에다가 연결해주면 안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행성의 위치를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동그란 곡선의 위치를 바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노드는 동그란 곡선에 대한 지오메트리 노드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Set Position을 연결해서 움직여보면 행성이 아니라 이 동그란 선이 움직입니다. 우리는 영상처럼 행성을 움직이게 할 거니까 이 Set Position을 행성과 연결시켜줘야 해요. 그럼 행성 정보를 지오메트리 노드에 가져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실수로 여기다가 Set Position을 넣어줘 버렸어요. 이때는 이 노드의 연결을 끊어줘야 되겠죠. 우리는 새로운 단축키를 써서 노드의 연결을 끊어줘 볼게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칼 모양이 생겨요. 얘는 연결한 노드를 끊어주는
기능의 칼이에요. 컨트롤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서 이렇게 그어버리면 노드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 노드를 끊는 단축키는 자주 쓰니까 외워두시면 좋아요. 근데 마우스가 없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경우는 여기 왼편에 보시면 이런 화살표가 있어요. 이 화살표를 클릭해보면 이런 가위 모양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방금 썼던 기능이에요. 이걸 선택한 다음 클릭해서 움직여보시면 이렇게 노드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 노드를 끊어준 다음 이렇게 연결해줄게요. 이 set position은 우리가 움직일 행성과 연결해줄 건데요. 근데 이 행성은 여기 지오메트리 노드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밖에서 만들어진 거죠. 이럴 때는 여기 창에서 물체를 드래그해서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 창에 가져오면 됩니다. 그럼 오브젝트 인포라고 뜨는데 이건 물체의 정보를 말해준다고 했어요. 이건 우리가 가져온 행성의 정보입니다. 이 행성의 위치를 바꿔줄 거니까 이 set position을 오브젝트 인포와 연결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오브젝트 인포가 오리지널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걸 relative로 바꿔줍니다. 이때 오리지널은 원래 위치를 기준으로 삼겠다, 즉 원래 위치에 있겠다 라는 뜻이고 relative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삼겠다, 즉 현재 위치에 따라 변하겠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때그때 행성의 위치를 바꿔주고 싶으니까 relative로 설정해줄게요. 근데 잘 보니 이 연결이 끊어져 있죠. 이러면 이 노드가 결과를 내보낼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join geometry라는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join geometry는 물체의 특성, 즉 지오메트리를 합쳐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물체를 모두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럴 때 이 join geometry를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 동그란 선과 행성 모두 나오게 하고 싶으니까 join geometry를 사용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join geometry라고 입력해서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이걸 set position과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이 노드는 나는 곡선인 커브를 메쉬로 바꿀 거야. 이때 이것의 단면을 동그랗게 할 거야. 그리고 행성의 위치를 바꿀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이제 set position의 offset을 움직여보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버려요. 우리는 선을 따라서 이 행성이 움직이기를 바랐는데 이 행성이 완전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네요. 이때는 우리가 선을 따라서 움직이게 할 거야 라는 것을 이 geometry 노드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때 사용하는 것이 오늘 배운 sample curve입니다. sample curve는 곡선을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그 조각들에게서 위치나 방향 등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샘플 커브를 통해서 이 동그란 선의 위치 정보를 가져올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샘플 커브라고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샘플 커브의 왼편에 있는 커브스를 그룹 인풋과 연결해줄게요. 여기서 샘플 커브의 커브스는 어떤 곡선의 정보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입력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동그란 선의 위치 정보에 따라서 이 행성의 위치를 바꿔줄 거니까 이 동그란 선을 의미하는 그룹 인풋과 연결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연결해줄게요. 연결해보면 아직 변화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곡선의 정보를 가져오긴 했는데 아직 어떤 정보를 가져올지 입력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곡선의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행성이 움직이게끔 만들고 싶어요. 그럼 여기 샘플 커브의 포지션과 set position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노드는 나는 곡선인 커브를 메쉬로 바꿀 거야. 이때 이것의 단면을 동그랗게 할 거야. 그리고 행성의 위치를 바꿀 건데 이 위치는 동그란 곡선의 커브의 위치에 따라서 바뀌게끔 할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이제 팩터 값을 조절해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때는 여기 오브젝트 인포에 as instance라는 것을 체크해주면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스턴스 있죠? 그거랑 똑같은 기능이에요. 얘는 말 그대로 인스턴스, 즉 허상으로 복제품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걸 체크하게 되면 얘는 이 물체의 인스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 인스턴스의 위치를 설정해주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팩터 값을 조절해 보시면 이렇게 선을 따라서 행성이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왜 오브젝트 인포에 as instance를 체크해야 팩터 값이 작동되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 이유는 샘플 커브와 set position이 함께 만났을 때 얘네가 자신들과 연결한 물체의 위치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물체는 저마다 가진 특성이 있는데요. 그 특성에는 위치와 방향 등에 대한 정보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set position과 샘플 커브를 함께 사용할 때 얘네가 자신들과 연결한 물체의 특성 정보를 보고 약간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 물체의 원래 위치나 방향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지점에다 어떻게 배치를 해야 하지?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느라 이 팩터 값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이 물체를 인스턴스, 즉 허상으로 복제품으로 만들어버리면 이 복제품의 위치를 바꿔달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얘네가 잘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다른 지오메트리 노드 강의를 보시면 여기 바깥에서 막 값을 조절하니까 물체의 형태가 바뀌는 장면을 보실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건 여기 그룹 인풋 혹은 그룹 아웃풋에다가 값을 연결해 준 거예요. 가령 우리는 이 샘플 커브의 팩터 값을 조절해서 행성 위치를 바꿨죠. 이걸 밖에서도 조절하게 만들려면 여기 그룹 인풋에다 이 팩터 값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룹 인풋에다가 연결해 주면 이런 식으로 값을 조절하는 창이 떠요. 이걸 조절해 보면 아까 우리가 조절한 것처럼 얘가 움직이게 돼요. 만약에 내가 지오메트리 노드 바깥에서도 이렇게 값을 조절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그룹 인풋이나 그룹 아웃풋에다가 내가 조절하고 싶은 값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의 이름도 바꿔줄 수 있는데요.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 창에 들어가서 그룹 인풋을 선택한 상태에서 N키를 눌러보세요. 이때 그룹 탭을 눌러주시면 그룹 소켓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서 이 연결해준 팩터를 더블클릭해서 이름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저는 행성 회전 조절이라고 이름을 바꿔줘 볼게요. 바꿔주면 여기 창에서 이제 우리가 바꿔준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오메트리 노드의 값을 조절해 줄 수 있어요. 이 탭은 N키를 누르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매테리얼을 설정해 줄 건데요. 영상에 나오는 매테리얼은 제가 이미지를 불러와서 입힌 거예요. 그래서 매테리얼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개의 행성은 지오메트리 노드로 형태를 바꿔주지 않았으니까 얘는 따로 지오메트리 노드에서 뜬 매테리얼을 설정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두 개의 행성부터 색을 입혀줘 볼게요. 행성을 선택한 상태에서 매테리얼 탭에서 뉴 버튼을 클릭해서 색상을 지정해 주세요. 다만 이 선은 지오메트리 노드를 통해서 형태를 바꿔줬죠. 이전 강의에서 지오메트리 노드를 통해 물체의 형태가 바뀐 경우에는 센 매테리얼을 사용해야 매테리얼이 적용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에는 따로 지오메트리 노드를 통해 센 매테리얼로 매테리얼을 설정해 줘야 해요. 그 전에 매테리얼 탭에서 뉴 버튼을 클릭하신 뒤 색상을 지정해 주세요. 그 다음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센 매테리얼을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우리는 이 선에다가 색깔을 입혀 줄 거니까 여기다가 이걸 넣어 줄게요. 이후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우리가 만든 매테리얼을 설정해 줍니다. 그럼 색이 잘 입혀진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영상에서는 이게 몇 개가 더 있죠. 그럼 몇 개를 더 만들어야 하나 고민하실 텐데 이때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 창에서 Shift A키를 눌러서 Curve의 Circle을 선택해 주세요. S키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른편의 Modifier 탭에서 Add Modifier 버튼을 클릭하신 뒤 Geometry 노드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 여기를 누르시면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Geometry 노드가 뜹니다. 이걸 선택해 주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만들었던 대로 똑같이 지오메트리 노드가 적용되게 됩니다. 지오메트리 노드는 나만의 모디파이어이기 때문에 한번 만들면 이런 식으로 다른 물체에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어요. 이게 지오메트리 노드의 장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팩터 값에다가 키프레임을 줘서 움직이게끔 만들어줄게요. 맨 앞에 재생 위치를 놓아준 다음 이걸 0으로 설정해주고 I키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재생 위치를 맨 끝에 놓은 뒤 1로 설정해주고 I키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넣어주세요. 재생해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재생 위치를 각각 다르게 한 다음 팩터 값에다 키프레임을 입력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릴 거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